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조금 포근해졌네요. 따뜻해지는 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영수 시인의 시 읽기 그리고 시 낭송 콘서트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들어오셨죠? 시 제목 어떻게 되죠? 숨은 그림 찾기라는 시 제목을 들으니까요. 시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정말 미완의 진행형 그리고 어떤 여지가 조금 여유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드는 생각이 어떤 설레임, 떨림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흥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숨어있는 어떤 그림찾기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게 행복의 길로 이어지는 숨은 그림찾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국민인성재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송인 이명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영수 시인의 시 읽기, 시나서 콘서트를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나영수 시인과 여러 번 전화 통화 또 만남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마음에 열정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의 내사에 열성으로, 열정으로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빠지게 되면 건성이 되기가 쉽죠. 열성으로, 열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영화 영린의 명대사였던 중용 23장의 글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떠오르게 하신 우리 나영순 시인의 오늘 시 읽기 그리고 시랑송 콘서트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시간을 나눌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 시작을 또 축하의 인사 말씀으로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감성을 가지신 분이죠. 대진문인협회장을 맡고 계신 권도겸 회장님 모시고 축하 인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인협회장 권도겸입니다. 제 혼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겨울이지만 아주 포근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영순 선생님 첫 시집 맞죠? 예, 숨은 그림 찾기. 인생을 이순을 훨씬 넘긴 나이에 또 무엇을 그리 찾아야 될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이 행복을 찾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이 그 나영순 선생님께서 5년 정도 전에 등단을 하시고 오늘 첫 시집입니다. 태교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생명 하나 탄생시켰습니다. 이 시집에 첫 시집에는 아마 화학비료도 쓰지 않았을 테고 농약도 쓰지 않았을 테고 유기농으로 난 재배하고 태교가 된 아주 건강식으로 된 시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집을 내신 우리 나영순 시인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 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끊임없이 자기 영혼가에 그리고 울림을 주는 감동을 끄집어내는 일이 글 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희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 모텔이고 세 번째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울림이 없는 그런 독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죠. 일본의
여류 시인, 92세에 등단한 시인이 한 분 계시죠. 시바다 도요. 약해지지 마. 산들바람과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을 들지 않아. 꿈은 누구나 공평하게 꿀 수 있는 거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퍼뜩 했는 것은 저 우리 나영순 선생이 이순을 넘긴 나이에 시집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92세에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99세에 첫 시집 약해지지 마. 100세 기념 때 백세라고는 또 시를 내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비춰주는 가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글이란 어린아이들에게는 노래가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철학이 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시집을 내는 나영순 선생님 앞으로도 늘 좋은 글뿐이 아니고 착한 글, 감동이 깊은 글, 그래서 우리가 책갈피에 오래 넣어두었던 단풍잎을 꺼내보듯이 그런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글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 다 환영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문인협회장을 맡으시는 권두경 회장님의 멋진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숨은 그림 찾기 제목에서부터 시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뜻을 떠올릴 때 또 숨은 그림 찾기라는 시 제목이 굉장히 또 멋스럽게 다가오는데요. 또 우리 나영순 시인께서 덕향문학회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덕향문학회의 김영규 회장님 모시고 또 추가 인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향문학회 회장 김영규입니다. 사실 시인이라면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같이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가 넘쳐야 되는데 사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전직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주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미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인사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영순 시인님의 그 첫 시집 숨은 그림 찾기 발간에 맞춰서 시 읽기, 낭송,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서 덕향문학회 50여 문우인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나 시인님은 현재 저희 덕향문학회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팔방미인이 아니신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영순 시인님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덕향문학회하고 인연을 맺은 지난 1년간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쭉 제가 보고는 참 고우신 자태를 가지셨다. 그뿐만 아니라 시 낭송도 잘하시고 또 저희가 문학기행을 하다 보면은 부산에서 또 뒤풀이로서 노래도 하는데 가수를 또 뺨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사회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예인상의 참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평소에 참 존경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집을 내셨는지 정말 여기 모이신 여러 귀하신 손님들과 같이 다 같이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시집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제가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평소에 저희 덕향문학회 그 홈페이지에 게재된 나 시인님의 시를 제가 쭉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적인 서정을 잘 시로 담아내시고 특히 지극한 가족계
가족에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한국 여인들의 애환이나 그 숙명적인 삶을 그 아름다운 시로 성화한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도 아마 이러한 훌륭한 삶에 뿌리를 두고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영순 시인님이 독자적인 경험과 시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신다면은 한국 시단의 중견 작가로서 제2, 제3의 시집이 곧 나올 것 같고 요즘같이 참 삭막하고 적적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나영순 시인님의 시집 발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저 덕양문학계 문우님 김형애님 그 다음에 이수경님께서 신앙송도 하신다니까 다 같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짧은나마 축사에 대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양문학회 김영규 회장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근데 미래에 빠져도 우리 삶은 괜찮겠죠? 그래도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인디언 또 속담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또 미래에도 빠지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또 헤매면서 그래야 우리 생이 더 풍요롭고 깊이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평론가이신 충남대학교 이형권 교수님을 모시고 또 어떤 시평을 해주실지 기다리시는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형권 교수입니다. 요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그 나영순 시인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제 연구실에 찾아오셨어요. 그 원고지를 한 뭉치 들고 오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고 다만 그 전에 이완영 형이라고 이 문학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여기 소개를 해줬으니 만나 뵀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정치하는 친구들을 좀 알아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요. 사실은 이 청장님보다 아마도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 내조를 하시려면. 근데 그 원고 뭉치를 보니까 그 바쁘신 와중에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을 가지고 살으셨더라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힘들게 아주 그, 또는 번민 속에서 또 스스로를 성찰도 하고, 또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옛날 청장님과의 사랑도 또 회상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한 권의 시집으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시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뭐 그건 시인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 사모님들 되게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항상 보시잖아요. 화장을 하실 때 거울을 보는 거는 화장이 잘 됐나 내 얼굴에 뭐 김이 죽은 깨가 있나 없나. 그래서 때로는 그걸 가리기도 하고 뭐 예쁘게 이렇게 가꾸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은 마음을 비추지는 못하죠. 그냥 그 얼굴만 비출 따름이에요. 그런데 마음도 비슷해요. 그 이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약간 찌그러진 마음도 있고 올곧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거울 시에 비추어서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올곧게 가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영순 시인께서는 그 마음의 거울을 아주 좋은 성능이 좋은 거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이제 숨은 그림이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 또는 뜨거운 사랑 또는 뭐 정말 변함없는 진실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뭐 속악하다 속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사람과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숨은 그림들, 우리 그 나영순 시인님께서 그 평소에 일상 속에서는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언어로 이렇게 형상화한 작업, 이것이 이 시집에 아주 주옥같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시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집 계속 내시고, 또 아까 우리 그 협회, 문인협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도 그 끌어들이셔서 함께 동인 활동도 하시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부부 뭐 공동 시집 이런 것도 하나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평은 제가 이 시집 뒤에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그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만 조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집 뒷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시인은 이제 인생이라는 수채화에 자기 자신의 붓으로 또렷하게 점을 하나 찍고자 한다. 그 붓은 시와 다르지 않은 것일 터 나는 이 점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간직한 시인 나영순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재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시인이 살아온 진실한 삶의 과정 때문이다. 즉, 나는 누구의 누구도 아니다 라는 당당한 자기인식, 한 번도 가던 길에서 주저하거나 구차히 돌아보지도 않았고 공연히 시샘을 세워 이지렁 세상을 닮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마 내 삶에서 거짓의 입은 되지 않으련다, 거짓의 입은 되지 않으련다는 단호한 의지를 간직해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영순 시인에게 시인은 이처럼 거짓의 세상에 저항하면서 진실한 나를 찾아가는 길동무였다고 할 수 있다. 요 뒤에 이제 이 동무와의 우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이제 적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도 오늘 아주 즐겁고 감동적인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처럼 정말 즐겁고 감동적인 하루가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12월 첫 주말,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걸음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주인공 이제 모셔봐야 되겠죠. 시는 무엇일까요? 또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만, 시는 우주의 사투리, 시인은 바람에 색을 입히는 사람. 어떤가 이런 표현? 괜찮은가요? 오늘 장인순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네, 해 주셨어요. 네. 담소 중에, 멋진 표현이죠. 장 박사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대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고, 시 낭송가이신 나영순 시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말씀과 곁들여서 몇몇 내빈 소개도 해드릴 테고요. 가족 소개까지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영순. 언제나 나를 사랑한 건 일생을 하얗게 사신 어머니. 어머니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그려놓은 하얀 정과 파란 목마름, 새삼 모를 눈물겨움이 천년 사랑 내 사랑을 곱게 곱게도 키우셨네. 언제나 나를 사랑한 건 하얗게 사신 어머니의 고운 손길. 인생을 살면서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영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금 같은 토요일이죠.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이 뭐지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누가 지어주셨냐면, 이형권 교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쳐주셨습니다. 단순히 평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시게 평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권두경 회장님, 대전문인협회 커다란 거목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학회 회장님, 김용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이어서 이제 저 축시를 해주실 텐데 우리 김춘경 회장님은 한국낭송문학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거 준비하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끝맺고 러닝메이트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한 녹음선 선생님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세요? 녹음선 선생님, 네. 선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장인순 박사님 오셨고, 강원도에서도 오셨습니다. 이완용 교수님. 이완용 교수님, 예, 예. 그런데 우리, 최기복 원장님 안 오셨나요? 충청 창의 인성교육원 최기복 이사장님. 아, 예, 예, 오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기복 이사장님은, 시를 쓰고 계세요. 시를 쓰고 계신데, 대덕대학에서, 어느 날, 우리 고향의 선배님이세요, 사실은. 대덕대학에서, 시를 하셨거든요.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그러면서 아주 매정하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시를 너절하게 쓰면, 대번에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시집을 내게 된 것도, 우리 최기복 이사장님께서 그 밑거름이 되셔서 혹독하게, 이렇게 채찍질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많이 실력을 갖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지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막 우리 아들 낳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제가 했는데 모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예, 그렇게 됐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는 축하의 시 낭송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대전 문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녹음선 네, 우리 선생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나영순 씨 축하드립니다. 저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예전에 제가 신앙송 하는 거를 한번 봤대요. 그런데 그 신앙송을 하면서 이 3분짜리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나. 그때부터 이제 신앙송을 하기 시작하셔서 드디어 지난 11월에 전국에서 모인 쟁쟁한 100명의 후보들을 물리치고 신앙송가 금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낭송가가 되셨습니다. 그 진념과 끈질김과 시 한 편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당선되지 않았을까.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나영순 시인의 하나가 되는 길에서 낭송에 올리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에서 저 산 오늘 강을 따라 내게로 다가올 쯤 나는 그제야 세상을 봅니다. 소용돌이 속에서 막 건져는 깨알 같은 세상 그 전부를 안으려옵니다. 돌아서면 언제나 빈자리였고 삭정이처럼 차갑게 매만져져 철 따라 한 번도 굽지 않았더라도 나는 기어이 맞으렵니다. 오늘
그토록 오랫동안 지울 수 없었던 작디작은 그림자를 위해 홀로 피더라도 꽃이 되렵니다. 하늘 하늘 달빛으로 떠서 지나긴 길에서 서성이는 그대의 가슴에 꽃 피렵니다. 나는 그대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늘지고 축축한 기억 속에서 군불처럼 겨울밤을 덮여줄 전설 같은 이야기랍니다. 나 그대와 하나 되는 길에서 연근처럼 이어져 별 잃은 밤을 홀로 가는 그대를 위해 한밤 내내 마음 거는 등불이나 되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시에 옷을 입히고 날개를 다는 사람을 시 낭송가라고 했던가요? 녹음선, 네, 시 낭송가. 네. 대전 문인협회, 네, 전임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고운 음색으로 함께 감동의 낭송 들어봤습니다. 또 한편의 시를 또 청해서 축하 시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낭송문학협회 김충경 회장께서 열린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오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영순 선생님은 정말 여리면서도 강하시고 또 아주 따뜻하신 그런 진정한 시인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보고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 나영순. 마음과 마음 사이에 강이 놓이면 새들이 노래로 다리를 얹고 물고기들이 율동으로 물길을 연다. 저 강의 달빛이 넉넉하면 이 강에도 구름 걷히고 이 강이 하늘을 품으면 저 강은 총총한 별들이 웃는다. 마음이 마음을 만나서 어찌 한순간에 아픔이 없겠냐마는 서로 수없이 물길로 빛으로 만나니 그 또한 통하는 강이 아니랴. 애써 전하지 않아도 흐르는 눈빛으로 알고 잊혀질만 하면 새 물결로 서로 부둥켜 오래 일본 밭같은 향기가 나는 가을 풍족한 강이 아니리. 어디 강마다 다 같을 수야 있으랴마는 셋강 첨강해도 마음에 강만한 것이 없으니 끝에서 끝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파랗게 뛰노는 꿈들이 쫓아가는 싱싱한 강물로 이어주자. 이제 너와 내가 한 강이 되는 그 자리에서 도란도란 마음을 두드리자. 너를 생각할 때면 미처 뛰지 못한 가슴도 통통거리는 사랑 긴 강물이 되자.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길을 따라 여무는
너울 너울 물이 되자.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춘경님의 음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공간이 정말 따뜻한 행복의 밀도가 촘촘해지는 같은 그런 기분을 받는데요. 여러분도 좋으신가요? 네, 행복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영수 시인의 시 읽기 개회식은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낭송 콘서트로 여러분들과 더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곡이 와, 가브리엘 소보의 네, 박할린 감독이 남자의 자격의 합창으로 더 새롭게 인기 몰이를 한 곡이기도 하죠. 영화 미션의 또 OST이기도 하고요. 정말 위기 촉발의 이방인한테 겨누는 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개울물에 앉아서 인디언이 이방인 선교사한테 화살촉을 겨누고 있습니다. 숨도 죽이는 그 위기 촉발의 순간에 선교사가 이 오보이를 꺼내서 연주를 합니다. 그 정말 평화롭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화살을 내려놓고 아무렇게나 그 계곡 돌멩이 위에 걸터앉아서 인디언들이 그 곡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완전한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가브리엘 소보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지재순님께서 선사해주는 연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음률까지 감상하시고 박수가 나왔는데요. 앵콜은 없군요.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앵콜은 네, 유료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정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영수 시인의 시 읽기 낭송 콘서트 이제 나영수 시인의 시로 우리가 또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시 낭송협회 이미숙 회장 그리고 은희란 시 낭송가, 이수경 시 낭송가가 나영수 시인의 묻는다, 수채화, 그리고 엄마 생각까지 세 편의 시를 함께 선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도 걷지 않았을 세니 왜 이리도 빨리 고치는지 밤새 달만 품은 물줄기에 새파랗게 시달렸을 새벽밤이 사랑하기도 전에 왜 저리도 빨리 길을 잃는지 온종일 바람하고만 속삭였을 노을진 숲이 주저리 주저리 불어놓은 너 잎새 내 곁에 이제 너는 없다 애초부터 너에게 물었던 짧은 소리도 없이 이울던 날 내 마음 같았던 너에게서 새하고 해진 등불 하나 걸었다 내려놓는 일이 이다지도 힘들고 난 울고 싶을 때 떠오르는 이름 하나에 되었는지 수채화 나영순 이제야 내 발음 점 하나 찍었다 60여 년을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는데 허다할 그림자 하나 없이 광야의 점 하나 그것이 전부다 어릴 적 이름도 잊은 지 한참 누구의 엄마로 재산의 살림살이로 그렇게 살아온 반백이 훨씬 넘은 점 하나 말없이 지새운 스무 살의 봄은 바람꽃으로 피었고 입술 깨물며 지켜온 서른의 가을은 용서라는 샘물로 채웠다 애간장 녹이며 삭혀온 사십의 겨울은 제 알을 정으로 넘어섰다 이제야 찍은 점 내 이름의 점 하나 Thank you.
영신. 내 눈엔 벌써 엄마가 가득 찬다. 내 마음도 모르고 장터로 떠난 엄마. 장터를 돌아 돌아 머리에도 손에도 엄마 땀만큼 보따리가 차고 차고 내 마음은 이미 차가운 지 오래네. 살이 문 빈 바람에 너울너울 긴 빨래가 마치 엄마 그림자처럼 보여 눈망울에 그리움이 빼고 적삼에 젖은 땀내음이 좋아 한다름에 안기며 숨도 길게 내쉬지 않고 엄마와 장터를 잔다름 쳤을 떡을 내 손에 쥐어든다. 이제와 내가 이렇게 해달픈 건 보따리 속 떡이 아니라 떡만 보면 다가오는 엄마. 엄마가 안 보여서다. 네, 엄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면은 요즘 친구들도 한 중학교 친구들도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나영수 시인님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10남매 몇 번째죠? 9번째 딸 아들은요? 엄마 생각이 어땠을까요?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근데 네 영남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영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10남매 중에 9번째 막내 아들을 이제 막내 남동생 저는 명순이죠. 저는 이남 사녀 중에 셋째 딸인데요. 큰언니가 명순 둘째가 영순 같아요. 저 명순 여동생인 남순 남동생 낳습니다. 네 이모는 월순 엄마는 옥순 네 순이 집안 아 10남매 중에 엄마 생각이 정말 남다르겠죠. 아, 네 아주 네 삶을 생각하는 시까지 함께 들었는데요. 이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좋을 곡을 또 한 곡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뭔가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네 우리 물이 이제 끓으려면은 100도에서 끓는데 1도나 99도나 수증기라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죠. 이제 막바지까지 달려왔는데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1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레이지 무협.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이유. 가사 말을 이렇게 나가죠. 오늘 팝송 가수이신데요. 이희원님께서 그 용기와 힘을 주는 유레이지 무협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자리, 예, 소중한 자리에 예,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무대에 올려주신 우리 나영순 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아, 우리 나영순 시인님하고는 2010년도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4년 주기로 좀 진하게 만나는 사이예요. 네, 그때 제가 처음 2010년에 뵀을 때, 아,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인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영순 시인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노래를 우리 나영순 시인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아, 두 번째 곡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배신을 한 여자에 대한 복수를 그린 노래인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예, 탐 존스가 불렀었던 딜라일라 그리고 뭐 조용남 씨도 번안을 해서 많이 불렀었죠. 자, 딜라일라라는 노래 불러드릴 건데요. 중간에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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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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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나오는 부분은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실 수 있으시죠?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물론 시도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딜라일라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은 시간도 예, 좋은 시와 함께 예, 아름다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픈 노래 이렇게 환호를 하고, 네. 밝은 표정으로, 네. 흥겹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영순 시인의 시 읽기, 그리고 낭송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만큼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나영순 시인의 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감흥이 또 생겨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형애 시인, 김지원 시낭송가, 그리고 최경희 시낭송가가 오늘도 비처럼 서서 푸르러도 구름을 품고 다시 또 만나면까지 세 편의 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차례로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 저기 자격도 안 되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첫 시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낭송을 외워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제가 학생이에요. 지금 학생이라서 어제 발표가 있어서 몇 달 며칠 그거 준비하느라고 사실 못 외웠습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하루가 이유 없이 진다. 벌써 몇 즈음을 반복했을 일상. 비 온 뒤에 더 차가워진 일상처럼 그렇게 하루를 넘겼을 오늘. 나무뿌리에는 그늘이 없듯 너 단 하루라도 담비가 되어보랴. 이미 금강을 떠간 가는 곳도 모르는 물길이 되지 말고 내 운과 이름조차 잊은 채 단숨에 지는 꽃도 되지 말아서 더러 가슴 타는 골고를 돌고 돌아 밀린 근심들을 해치고 해쳐 오늘만은 고스란히 담비가 되자. 지를 터는 아기새의 기처럼 외쳐 단 하루라도 담비가 되어보자. 감사합니다. 구름을 품고 나영수 사랑이 없는데 어찌 꽃이 있으랴. 수줍고 주눅들어 거칠어진 밤 어인 손길이 닿아야 엄마처럼 새하얀 우리 대리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더라. 바람이 없어도 강은 흐르더라. 그러니 수초처럼 울컥 흔들리지 마라.
품고 가을은 빛이 없어도 붉은 것처럼 너와 내가 구름 낀 하늘에서 만나더라도 그 또한 사랑이 아니더냐. 혹 주문해를 산다고 해도 한 번의 꽃 같은 사랑만 못하리니 아이가 꿈속에서 크고 달빛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듯 소사라 사랑아 곳곳마다 사랑아 소사라. 전에는 한밤의 정적이 가시처럼 내 몸에 머물렀고 바람 속에서도 침묵은 겹겹이 돌이 되었다. 세상을 잊어야 너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간 그 길에서 천년을 세면서 깊고 깊은 물길을 건너겠다. 사랑은 빛이 되고 빛은 또 어둠이 되는 밤. 어이, 한 번도 춥지 않겠는가마는 내 길고 길었던 한때의 겨울밤을 오로지 한별로 손잡아주고 시퍼런 추위 속에서도 한 점 애지 않게 했던 내 온전한 사랑이 단 하나였음을 깨달아 사람들에게 아직도 따스한 이름이 있음을 일러주자. 어둠을 끌며 거칠고 메마른 들판을 더듬어 새벽을 여는 그들에게 아직도 꽃이 있음을 말해주자.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에서 만나도 지치지 않는 생이 있음을 알게 하자. 세상을 잊어야 너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물을 건너겠다. 천년을 세면서라도. 네, 나영순 시인의 또 세 편의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12월 이 시즌이요. 뭔가 허둥지둥 번잡하게 마음이 부산해지는 그런 때인데 오늘 나영순 시인의 시읽기 나영순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기쁨이 차곡차곡 조용히 차오르는, 그리고 마음이 조용히 정리되는, 그리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선물을 받은 시간으로 네 제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숨은 그림찾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면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 좋아지죠. 이제 감기 극성인 계절인데 우리 다 겪어봐서 알죠. 감기라는 녀석 굉장히 고약하죠. 절대 친하지 마시고요. 정말 숨은 그림찾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온기도 나누고 또 좋은 분들께 또 한 편의 시집을 선물을 하는 또 이런 네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영순 시인의 시 읽기 그리고 낭송 콘서트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요.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이었습니다.